네, BH는 우리가 잠깐 보시면 이 BH가 지금 FPCB 관련 없어요. FPCB. 근데 이 BH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갇혀져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FPCB 관련주들이 BH 말고도 인터플렉스, 그죠? 인터플렉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코리아 서킷. 옛날에는 플렉스컴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뉴플렉스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FPCB 관련 업체로 분류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FPCB 관련주의 주가가 한 번씩 다 떨어졌어요. 여기서도 폴더블 관련주 엮이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고 마찬가지로 지금 인터플렉스도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방에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4,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0원대까지 단기간에 지금 3배 가까이가 주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레그 자체가 이제 고가권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BH 같은 경우에도 BH는 작년까지 계속 올라와 줬습니다. BH가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에 대한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자체가 나오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고가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항과 지지가 조금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조금 띠고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요게 이 다음에 시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때또 다시 한번더 넣으면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폭이 조금 들어왔는데 요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지를 받고 돌아설 확률이 높아요. 이게 앞에서에 대한 물량 자체를 여기서 한번 소화를 했고 대신 하락 부분에 대한 물량이 상당 부분 많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조정이 여기에서도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 주가를 올려내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조정폭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가를 한번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저항 구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아이폰에도 그렇고 지금 수주 자체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준수한 실적이 나올 확률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나 하방 자체는 제한적인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기관의 움직임을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양봉을 형성시킬 때좀더 기관의 적극적인 매매가 좀 붙어와 있었고요. 거기 외국인들도 동시에 순매수를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올라올 때 대부분이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나타나는 그 저가 권역에서도 매도를 하니까 그때 주가가 많이 빠지죠. 주가가. 여기서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움직임을 좀더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더 자세하게 수급을 좀 보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구간을 고려한다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조금 띠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한번 하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신규로 접근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조금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